저도 서울에서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고 하마터면 서울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근데 웬일에 웬 축복인지 계속해서 번성하고 형성하는 경기도의 땅을 사고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게 된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생동력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우리 도입니다. 누구말 맞더라? 토요일 날 늦잠을 자고 브런치를 먹고 그리고 10분에서 20분 사이면은 어디든지 산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경기도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우습게 들리나 보네. 아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서 바로 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좀 경직되셨네요. 어떻게 아침부터 이렇게 인상을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경기도에서 살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한 거 정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복이 뭐냐면은 베라카입니다. 베라카. 자, 이 말이 뭐냐면은 브라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브라카 성경에는 축복이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브라카고 하나는 아쉬레입니다. 아, 브라카는 어떤 축복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느냐? 여러분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노래 있잖아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할 때 그 축복이 브라카, 송축이 브라카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게 바로 브라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슈레이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고 국회의원님들 또 다음에 또 재선되시고 당선되시고 또 승승장구하시고 또 우리 비서관님은 수석이 되시고 이런 게 아슈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슈레이, 아슈레이. 자, 성경을 보면은 우리 박종원 목사님만 아멘을 하신 것 같으네 보니까요. 다들 대표로 해서 아멘을 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축복의 등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슈레이를 잘하면 바로 하나님은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가 박종원 목사님 때문에 진짜 착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브라카를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슈레이의 축복을 주신다는 등식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았던 이 여호사밧은 말이죠. 모압과 암몬군들이 쳐들어올 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간의 찬양대를 앞세워서 여호와는 위대하다 여호와는 위대하다 했을 때 암몬과 모압군들이 다 싸그리 패하여 여러분 도망을 가버리는 이런 그 성경의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하나님을 브라카하는 이 브라카의 골짜기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을 브라카하고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들 이 아침에 모이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구역구역 모인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슈레이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축복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브라카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섬김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전달성이 있고 또 하나는 선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아브라함은 축복을 전달하고 축복을 이렇게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통록성과 섬김성을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야곱이가 에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야곱이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습니다. 이걸 창세기 3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예삼촌이가 사랑하는 야곱이 그대가 우리 집에 오면서부터 왜 이렇게 일이 잘 되는지 몰라.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제발 내가 두 딸을 아내로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꼭 붙어 있어다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게 팔려서 저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까? 그런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마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런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요셉, 그대는 우리 집안의 복이요. 그대가 온 이후로부터 우리 집안이 이렇게 형통하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렇게 복을 받지 않소. 그러나 그는 억울하게도 이제 보디발 아내의 관계에 딱 엮여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만날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술관원장을 만나서 꿈의 몽을 잘해서 하루아침에 바로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1, 2년짜리지만 종신직 총리 대신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의 환란, 7년의 흉년, 그걸 잘 대비해서 이제 뭡니까?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을 잘 저장해서 모든 근동의 나라들까지 먹여서 살리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애굽의 바로왕은 총리 대신인 요셉을 바라보며 이런 경탄의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요셉, 그대는 나의 복이고 그대는 이 이집트의 복이요. 그대가 없었던들 이 나라는 망하고 나 바로왕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요. 그대가 나라를 구하고 나를 구하였어. 그대를 통하여 이 나라의 복이 흘러왔고 이 나라의 복이 전달되었어. 야, 그야말로 이 나라를 살린, 나를 살린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복된 고백입니까? 저는 오늘 경기도 신년 초창기도회가 경기도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베라카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베라카를, 하나님의 브라카를 우리 경기도 전역에다 흘러가고 전달시키고 그렇게 잘 우리가 정말로 선교적인 역사를 이루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경기도의 지도자들이 모두 경기도의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님들 우리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양기대 의원님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예, 자, 어쨌든 여기 오신 모든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김동연 지사님은 요셉 중에 요셉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기도가 정말 앞장서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여러분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안티나탈리즘의 흐름. 이 안티나탈리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 행복보다 불행하는 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 안 된다. 자녀를 출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반출산주의 운동을 안티나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데이비드 베너타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 설 연휴에 저 책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저 책의 부제는 뭐냐면 존재하게 되는 것의 해악이라고 여러분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출산과 존재는 고통이고 해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쇼펜하우의 염세주의나 여민주의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상에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비혼 선언을 하게 되고
딩크족이 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러한 사상을 정면으로 우리가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의 모든 것들은 일부 철학자들의 오만과 편견의 바벨탑에 불과하다, 왜곡된 사유의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안티 나탈리즘, 이거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지 왜 우리 인간이 이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말이요. 과거에 참 우리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짓을 했죠. 그 산하 제안과 뭐 여러 가족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참 새로운 형태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도전을 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존재하는 것이 해악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생애는 물론 고통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어떤 진정한 행복의 본질과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이고 가정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의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보다는 비혼주의와 딩크족의 풍조들, 이런 트렌드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다산을 위한 계몽운동에 앞장을 서야 되고, 정부와 우리 경기도에서는 저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구조와 시스템, 이 경제 기반을 싸그리 뜯어 고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가 여러분 다산운동의 앞장을 서고, 사실 우리 경기도는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실 우리 지사님이 복이 있으셔서, 또 우리 경기도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다 여러분 복이 있으셔서 전부 사람들이 경기도로 몰려와서, 여러분 저도 가만히 앉아있어도 교인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가 다산운동에 앞장서고 그 축복을 대한민국에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에 요셉이 되자는 것입니다. 요셉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크게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이러한 푸스트 펌, 이걸 왜 이렇게 발음도 안 나요? 퍼스트 무버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행히도 여러분 뭐 우리 CBS에 우리 저 김진호 사장님께서 뭐 그냥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다산 다산 하고 있는데 오늘도 갖고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CTSS도 여러분 저출산 운동을 반대하자는 운동을 일으켜서, 여러분 결국은요 이 저출산 운동 우리 비성아님 한국교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225조라는 돈을 투자했지만 0.75로 지금 이게 낮아지는 걸 보면은, 아이고 그 돈 20분의 1만 한국교회에다가 보조해줬으면 지금 아마 1.5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저부터도 나았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고 촉발되고 진원이 되고 심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박수합니다.